처음 스타트해 보셨던 이 원효홀딩스 있죠? 이 원효홀딩스를 중요시하고 계세요. 자, 별표 3개를 쳐야 될 거는 원효홀딩스를 3개 치세요. 자, 3개 치시고요. 들어가는 타이밍은 다시 한번 내려와서 내려온다. 지금 최저가가 2,935원이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3,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3,000원에서 3,200원 사이 있죠. 이 자리에서 분봉상에서 60분 분봉에서요. 60분 분봉에서 이 3,000에서 3,200원 사이에 120분이 우상향하는 타이밍에 여기서 노려보세요. 자, 60분에 지금 120분이 내려오고 있죠. 지금 내려오다가 60분이 올라와 있고 120분이 현재 지금 옆으로 약간 횡보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이게 내려오면은 이 120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지금 이 3,000원에서 3,200원 사이에 120분이 우상향을 틀면은 60분에 120분이 틀면은 그때 타이밍 한번 누르세요. 60분에 3,000원에서 3,200원 사이에 120분이 우상향을 틀면은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세요. 그러시면 120분을 노려보고 싸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 드니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 이평선을 60분에 가격대가 3,000원에서 3,200원대에서 이 60분에 120분이 이 초록색선이 120분이에요. 내려왔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을 이런 우상향을 트는 모습을 살짝 보여줘. 이 자리처럼요. 그럼 우상향 튼 자리가 여기겠죠? 이 타이밍에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럼 매수 타이밍이 앞에 거로 따지면은 3,250원 정도 되겠죠? 자, 명심하시고요. 원이 홀딩스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요. 자산 대비 저평가는 뭐 기본인 거고 자산 대비 약71% 저평가예요. 그 다음에 시총은 2,800억 짜리인데, 2021년부터 당기 순이익이 지금 1,000억대예요. 시총이 2,000억인데 50%씩 벌어. 홀딩스가 아무리 홀딩스라도 당기 순이익이 50%씩 벌어진다는 회사는 정말 드문 회사예요. 맞아요. 그런데 저평가에 우량주. 그러면 이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주식은 투기가 아닌 투자로, 부동산 투기 개념으로, 투자 개념으로 해도 부동산보다 훨씬 얘네가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줄수 있다 없다? 많이 줄수 있다. 저는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얘네가 중장기 이렇게 모았기 때문에 목표가는 무조건 이 8,000원 뚫고 간다는 거. 7,500원 뚫고, 이 자리 7,500원은 고점 7,500원 뚫고 100% 이상 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미니멈으로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6,500원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6,500원 여기서 횡보 자리 이 자리에서 6,500원 한번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장기 레이스라면 이 자리는 다 뚫고 간다는 거. 7,500원 근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원희 홀딩스가 좀 내려오는 게 속도가 예를 들어서 아니더라도 내려오지 않더라도 뭐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려온다면은 여러분들 3,000에서 3,300원 사이에 3,000 2,300원 사이에 온다면은 3,000에서 3,200원 사이에 온다면은 여러분들 그 60분에 120분 꼭 명심하시고 60분에 120분이 우상향을 트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그 타이밍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매수 타이밍 가지시고요. 원익홀딩스는 여러분들 진짜 관심을 별표 3개 이상 가지셔야 된다는 거 원익홀딩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레이저셀 레이저의 레이저셀 레이저셀.
얘도 지금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어, 앞에서 지금 매집하고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을 좀 길게 보이는데, 매집했네. 한몇 개월 매집이에요? 한 6개월? 어,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매집했네요. 제모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신규 상장일에서 프리미엄은 400% 붙어있네요. 레이저 세리머니, 레이저 갖고서 무슨 장비를 만든다는 그런 업체겠죠. 자, 프리미엄 414% 붙어있고요. 미래적인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얘네들은 좀 고평가를 쳐준 건데, 시총은 753억이고요.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칩과 PCB 기판을 주로 관련된 기업을 알고 있는데, 매출은 되게 작아요. 그 기술력 갖고 얘를 인정하고 지금 프리미엄을 쳐줬는데, 이게 세계 유일의 그면 레이저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흑자 전환은 지금 못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살짝 좀, 예, 우려가 되는 자,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미래 지향적인 미래를 보고 싸우는 건데, 실적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일단 이 통화하죠. 회사가 처음에 상장할 때 1800대 1이었어요. 주식 청약률이. 그래요? 예. 자, 그러다 반토막 났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데까지 보자고요. 일단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5,000원, 별표 두개 치고요. 레이저셀 일단 기술력이 워낙 좋으니까 5,000원대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요. 네. 5,000원대 안 오면 말고. 그냥 타이밍이 군다. 유니셉. 얘는 여기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지금 8,000원이죠. 유니셉. 최저가가 5,300원이거든요. 5,300원에서 5,500원 사이 체크하자고요. 제너셈. 유니셈, 제너셈입니다. 유니셈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프리미엄은 27% 붙어 있으니까 뭐 프리미엄 붙었다고 볼수 없겠죠? 시총은 2,579억짜리인데, 그래도 10% 마진이네요. 재무구조 괜찮으니까, 자, 매집 과정에서 지금 들어올린 거니까 우리는 밑에서 기다리자. 자, 별표 3개 치시고요. 별표 3개.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봅시다. 이 타이밍에 보자고요. 다시 한번 내려와서 5,000원에서 5,500원쯤 되면은 다시 올리는 뭐 내려왔다가 올리는 모습 보이면은 올렸다 내려온다. 60일선이 약간 윗방향에 있을 거예요. 내려와 5,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도 60일선이 우상향을 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다음에 가격대가 밑으로 한번 와준다면은 타이밍 한번 잡아본다. 어떻게나 그 가격대 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있다 꼭 물어봐 주세요. 아셨죠? 유니쌤 좀 얘기를 하자면요. 유니쌤이 우리나라에서 그 유해가스 없애는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그걸 이제 스크러버라고 그러는데 그게 점유율 1위 업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규 장비 투자하면은 얘네가 꼭 이제 발주가 나는 업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일본 무역 분쟁 났을 때도 얘가 수혜를 볼수 있었던 기업이었네요. 그렇죠. 좋은 기업이네.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원익홀딩스요? 가짜뉴스 16일 날 떴어요? 그러면 밑에서 그렇게 가짜뉴스는, 나쁜 뉴스는요,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줄이는 거니까, 숫자를. 대신에 얘 회사가 적자를 내면서 감자를 내민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회사 실적이 좋은데 감자다? 그럼 땡큐죠. 더 사야죠. 그럼요. 자, 그리고 지금 16일 뉴스잖아요. 오늘 26일 벌써 열흘 지났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진짜 다 식은 감자예요. 자, 그러면 16일, 10일 전 건데 감자 뉴스가 떴으면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쵸. 원이 이게 올라갔잖아요. 원이 저 여기 있어요. 있어. 위에. 그렇죠. 유진테크 위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감자 얘기가 나오고 이제 뺐단 말이에요. 뺐는데 왜 다시 올라가?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속임수 하나 주는 거에 하나의 말장난이다. 자, 법적으로 앵무새 합병이랑 같은 뉴스라 봐도 그렇죠. 같은 뉴스로 재무가 나쁜 상태에서 얘네들이 유상증자 때리면서 감정까지 뭐 병행을 한다면 진짜 악재죠. 나쁜 뉴스예요. 근데 재무가 이렇게 좋은 데서 감자다 그러면 쇼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주식을 한 줄에도 더 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에 나오는 애들이 괜찮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 주성 엔지니어랑 조금 비슷한 차트를 보일 것 같은 보이는데 얘도 박스가 보이거든. 보자고요. 매집을 앞에서 이렇게 해주는 모습이 좀 보여줘야 좋은데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참 이어테크닉스 한번 재무구조 한번 들어볼까요? 프리미엄이 107% 시총은 1조 작년 대비 매출액이 좀 더 늘었고 800억 약 8% 마진. 내려오면 보자고요. 내려오면은 이오테크닉스 다시 한번 내려와주면은 자 이오테크닉스 로체는 X구요. 이오테크닉스는 관심물 두 대 별표 하나만 치고요. 5만원대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5만원대에서 체크해야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